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도내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찼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원주 옛 미군부대 캠프롱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역에 부실 정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3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학교는 어제 점심 대체급식으로 도시락이 지급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등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내부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결국 강원도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차버렸습니다. 당장 주말과 휴일이 걱정입니다. 중환자가 발생하면 수도권 등지로 이송해야 하는데 수도권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사흘 동안 발생한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5명. 하루 평균 115명입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하루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 변화로 6일부터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줄이면서 확산세가 누그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감염 환자 증가세를 강원도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오늘로써 강원도에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대 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강릉 아산병원에 설치된 36개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찼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환자 5명을 받을 정도로 여력이 있었는데 이젠 강원도 환자를 다른 시도로 이송해야 할 판입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입니다. 강원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역으로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신속한 이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강원도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 6개 중환자 병상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는 13일은 돼야 합니다. 열흘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입원한 환자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나가시는데 비워야지만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통상 그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는 한 달 이상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원도의 다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9,079명을 기록해 지난달 20일에 8,0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3일 만에 1,000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25명, 속초 15명, 원주 13명, 강릉 8명, 홍천 7명, 동해 6명, 철원과 양구 각각 4명, 화천 3명, 영월과 양양에서 각각 2명씩, 태백, 삼척, 횡성, 평창에서 1명씩입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66명입니다. 원주의 옛 미군부대 캠프롱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염된 곳을 찾아서 흙을 퍼내고 이곳을 정화시켜 다시 메우는 작업인데요. 얼마나 확실하게 오염물질이 제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한 토지 정화 사업의 경우엔 추후에 부실 정화가 확인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캠프롱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로 흙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닥을 살펴보니 주변과는 다른 초록빛 흙이 눈에 띕니다. 난방용 경유에 오염된 토양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땅속 오염은 그대로 남은 상태. 가까이 가보니 기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기름 탱크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기름 탱크에서 나온 기름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시추 작업으로 부대 내 오염 구역을 파악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심한 곳은 최대 9m 깊이까지 파내기도 합니다. 토양 정화 작업은 유류 보관 시설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곳이 캠프롱 내에 33군데 정도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자면 전체 부지의 12%에 해당됩니다. 축구장 6개 면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오염이 심한 흙은 세척장에서 물과 약품으로 정화하고 비교적 덜 오염된 흙은 경작장에서 미생물을 뿌리고 흙을 뒤집어가며 유류 성분을 제거합니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정화 작업이 끝나면 성분 조사를 거쳐 다시 땅에 채워집니다.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한 토지 정화 사업은 그동안 폐쇄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캠프롱의 경우 이 모든 공정이 시민협의체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확실한 정화가 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언제든지 현장을 찾아 모든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됐던 것보다 더 그 깊이나 아니면 넓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바로바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정화 작업이 끝난 뒤 수십 개의 기름통이 발견되는 등 부실 정화가 확인되면서 10년 만에 다시 정화 작업에 들어가 시민공원 조성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와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는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검증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오염원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국방부는 시민협의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캠프롱 토양정화 작업은 국립과학관과 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설 부지는 공사 착공이 예정된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전체 공정은 2023년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내년 6월 2일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늘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고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2월 18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지역구도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대체급식으로 도시락을 먹은 원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어제부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 30여 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검체를 채취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급식 대신 도시락이 제공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도시락 납품업체를 상대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사는 3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건물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났던 2층의 투룸 한 채는 완전히 탔고 2층과 3층의 다른 집도 연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43년 된 원주교육지원청이 옛 학성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할 전망입니다.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은 최근 회의를 열고 옛 학성초 부지에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2월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원주시가 현 교육지원청 매입에는 난색을 표한 만큼 자체 활용을 할지 매각을 할지를 놓고 기획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기소된 횡성의 한 협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편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전부 유죄, 2명은 전부 무죄 의견을 냈고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지난 2019년에 협회에 지급된 가맹단체 운영 지원 보조금 480만 원 가운데 430만 원가량을 모두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강원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진통 끝에 강원도의 첫 8조 원대로 편성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반 논쟁 끝에 월 50만 원의 육아기본수당 예산은 원안 가결됐고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기금 50억 원은 삭감되는 등 총 8조 4천억 원의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한편 강원도는 내년도 국비를 8조 1천억 원 확보해 도정사상 처음으로 국비 확보액과 자체 예산 규모가 동시에 8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달 34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면허정지 75건, 면허취소 247건을 비롯해 모두 348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298건보다 17% 증가한 반면 음주사고는 60건에서 2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